네, 안녕하십니까. 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즌으로 만드는 다이나믹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카페 회원분께서 질문을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난 김에 한번 만드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만든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하나 올려놨어요. 네, 요런 트랙이고요. 들어보시면 네, 이런 트랙입니다. 네, 이퀄라이저가 움직이는 모습을 좀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마스터까지 된 트랙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오늘은 4밴드 이퀄라이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밴드로 나누어서 프로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레오 이미저라는 렉이 있죠. M클래스 스테레오 이미저를 3개를 로딩을 하겠습니다. 3개를 로딩을 하면 M클래스 스테레오 이미저는 요 밴드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해서 로우 밴드하고 하이 밴드로 나눠주고 각각의 밴드를 스테레오 이미징을 할수 있는 프로세서예요. 근데 여기서는 스테레오 이미징은 전혀 건들지 않을 거고요. 밴드만 나눠주는 역할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4개의 밴드를 300Hz대, 그 다음에 780Hz 정도, 그 다음에 뭐한 2km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나눠서 밴드를 나눠줬어요. 이제 라우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테레오 이미저는 노말로 두면 양쪽 밴드 나눠져서 프로세싱한 다음에 합쳐진 오디오가 메인 아웃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솔로를 로우 밴드로 할 거냐, 하이 밴드로 할 거냐를 선택을 해주면 메인 아웃으로는 요게 나가고 뒤로 가셔서 세퍼레이트 아웃이라고 있죠. 그래서 세퍼레이트 아웃에서 그거에 반대되는 걸로 지정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두 개의 밴드를 나누어서 오디오 시그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세퍼레이트 아웃을 다 로우 밴드로 갈게요. 세퍼레이트 아웃을 로우 밴드로 가고 메인 오디오 아웃을 하이 밴드로 올려서 다음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아웃을 하이로 해야 되니까 하이 솔로로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제일 로우 밴드는 이쪽으로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 하이 밴드가 이렇게 왔다가 또 그것이 또 반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오디오 머저 스플리터를 4개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이나믹 이퀄라이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퀄라이저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다이나믹이 각 밴드별로 다이나믹이 얼마나 많이 치고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4개의 스파이더 오디오 머저 스플리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세퍼레이트 아웃 첫 번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로우 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 밴드,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우 밴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 끊어서 메인 아웃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것이 잘 하이 밴드가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소리들을 다시 머저 쪽으로 합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퀄라이저로 합쳐서 다시 넣어줄 거예요. 첫 번째 걸로 가죠. 이퀄라이저를 합쳐서 넣어줘서 프로세싱을 할 거기 때문에 합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M클래스 이퀄라이저로 Shift키를 누르고 갖다 놔서 자동 라우팅이 안 되게 해주세요. 자동 라우팅 하면 또 끊었다, 연결했다 해야 되니까. 오디오 아웃은 다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각 밴드를 나눴다가 다시 합쳐서 이퀄라이저로 들어왔는데 각각 나눠준 그 밴드의 소리들을 가지고 이제 다이나믹을 확인을 해서 이 이퀄라이저를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M클래스 컴프레서입니다. M클래스 컴프레서를 4개를 넣어주시고, 자, 각각의 밴드에서 오디오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쯤에서 소리가 이 밴드를 나누다 보면 라우팅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은 이퀄라이저도 하나도 안 먹고 네, 바로 밴드 나눴다가 다시 합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처음하고 똑같죠. 네, 라우팅은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컴프레서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그냥 플레이하면서 컴프레서의 게인 리덕션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밴드에 따라서 게인 리덕션 값이 조금씩 다르죠. 각 밴드별로 레벨이 달라서 그런데 네, 어쨌든 게인 리덕션이 들어오는 건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제 게인 리덕션의 각 CV 아웃을 이렇게 라우팅을 하죠. 우클릭을 하면 바로 라우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Wedding MR이라는 요 오디오 트랙으로 지금 제가 잡은 거니까 CV input 1, 네, CV input 2, CV input 3, CV input 4까지 해서 연결을 다 마쳤습니다. 보시면 예, 잘 됐죠? 그다음에 뭐 CV 신호는 지금 게인 리덕션 값은 감소해야 되는 만큼 그 CV 레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이폴라 시그널이 아니고 유니폴라 시그널이죠. 그래서 다 유니폴라로 바이폴라 유니폴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밑으로 다 내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자 이제 프로그래밍만 해주면 돼요. 자, 마스터링 EQ, M 클래스 EQ에서 지금 네, 각 컴프레서의 CV 아웃이 요 오디오 트랙의 CV 인풋으로 들어오죠. 이 오디오 트랙은 구성이 네, 컴비네이터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패치 저장하면 나중에 컴비네이터로 불러서 쓸 수도 있습니다. CV 인풋 1, CV 인풋 2, CV 인풋 3, 예, 4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타겟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제일 로 밴드였잖아요. 밴드 순서대로였으니까 로 밴드의 게인, 그다음에 파라메트릭 1의 게인, 그다음에 파라메트릭 2의 게인, 그다음에 하이 밴드의 게인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값은 기본적으로 미니멈 값이 0, 그러니까 게인 리덕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0dB로 해주시면 되고, 얘는 0 값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네, 0으로 각각 다 세팅을 해주시고, 자, 맥스 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지금 마스터링 EQ 스타일로 쓸 거기 때문에 게인 리덕션만큼 조금씩 그 밴드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으로 맥시멈으로 해도 되고요. 이거는 맥시멈으로 하면은 게인 리덕션 들어오는 만큼 그만큼 감쇄가 되는 거고, 이거를 숫자를 조절하면 그만큼 스케일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맥시멈 값으로 마이너스 맥시멈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밴드의 프리퀀시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 로 밴드는 130kHz 정도, 130Hz 정도니까 그냥 둬도 될것 같고, 두 번째 밴드는 아까 가운데 한 780Hz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500Hz 정도면 중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300Hz 하고
780Hz 그 사이니까 500Hz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는 780에서 아까 2kHz 정도 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1.3 뭐이 정도로 잡죠. 그다음에 하이는 뭐 6kHz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각 밴드에 이네이블을 다 시켜주시고,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각 밴드별로 이렇게 움직여주죠. 사운드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바이패스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네, 뭔가 힘이 좀확 줄면서 살짝 뭐 정돈된 듯이 들리긴 하는데, 어차피 저 음원은 이제 마스터가 된 음원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이 소리는 상당히 메가리를 높게 만드는 소리이긴 해요. 근데 요거는 지금은 제가 이제 스레시홀드나 컴프레싱 레이트 같은 것을 전혀 안 만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로우 밴드를 너무 많이 깎아서 그런 거고요. 이게 그 마스터링 이퀄라이저 형태로 다이나믹 이퀄라이저를 쓰실 거면 각 밴드별로 스레시홀드 다 달라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핑크 노이즈처럼 원래 하이 대역으로 가면 똑같은 음량이면 훨씬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마스터된 음원을 들어보면 로우 밴드가 훨씬 더 레벨이 커요. 네. 그래서 핑크 노이즈가 이제 하이 대역으로 갈수록 이제 레벨이 작아지는 그러니까 사람의 귀에 등청감 레벨로 만들어지는 핑크 노이즈가 바로 핑크 노이즈인데. 그 정도 레벨로 해야 되기 때문에 threshold를 다 다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제대로 된그 효과를 얻으려면 threshold도 바르게 잡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밴드도 사실은 지금 너무 넓게 잡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더 좁은 밴드로 하고, 실질적으로 로우 밴드는 이 다이나믹 이퀄라이저로 할 일이 크게 많지 않지 않을까, 뭐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약간 이게 거친 소리들을 이렇게 살짝살짝 잡아주는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한다면, 네, 하이 대역을 좀 이렇게 조밀하게 밴드를 나눠서 프로세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강좌를 이용을 하셔서 뭐 여러 가지 밴드, 그다음에 밴드 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직접 네,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